방승민 씨를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안에 세션 타임. 네. 아, 손을 못 따라갔어. 나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나갔어. 네. 저도 첫 시간에 당황했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션 타임스 저희가 3번 선수까지 다 시연을 마치고 드디어 비교하는 마지막 네. 시간이 됐는데요. 종합 비교. 네. 기타 한번 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는 1번 선수가 가장 비쌌던 629만 4천 원에 팬더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7 스트라토캐스터 랠링 모델이었고요. 네. 스쿼드 점수는 82.5. 무려 네. 선생님의 사운드 점수를 38점을 주셨던 네네. 기어. 그 다음 2번 선수가 네시의 S07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었고요. 이건 394만원. 네. 스쿼드 점수는 오히려 57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 점수가 워낙 네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사운드 점수 가성비 점수 합쳐서 오히려 더 스쿼드 점수 83점으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스쿼드 점수는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77.33. 이건 은총 씨와 함께 했던 기타고요. 뮤직맨의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 399만 9천원입니다. 지금 이것과 S57은 거의 가격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394, 3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0만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630이랑 400짜리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대를 해봤는데 첫 시간에 팬던 하고 나서 야 이게 너무 힘이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힘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타여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플과 싱싱싱이 역시 이 장르에는 최적화된 기타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S57은 생각보다 내쉬가 의외로 마일드하다라는 의외의 매력 포인트를 알게 해준 그런 사운드였고요. 저는 사실 내쉬가 특히 S57 같은 경우에는 팬더 커스텀샵하고 거의 비슷한 기조의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울림 소리를 들었을 그쵸? 때 그죠? 근데 이거를 라인으로 연결하고 들어봤을 때 의외로 굉장히 하이와 로우 대역이 살짝 얌전하게 그죠? 점잖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 의외의 그런 사운드적인 매력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직맨의 이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좀 놀랐던 게 가장 기대도 안 했었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싱싱싱의 그런 구성이라기보다 뮤직맨의 알리코 5 마그넷 그 세팅에다가 로스티드 메이플까지 들어가면서 약간은 좀 레코딩 전용으로 보기에는 좀 이런 시그니처적인 성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의외로 장르와 찰떡이었다. 장르와 찰떡이었다. 그래서 기타를 따로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괜찮다 수준이었는데 반주가 나오고 있는 그 위에다 깔았을 때는 오히려 미리 여기에 맞춰서 톤을 다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그죠? 사운드가 그 엔지니어가 거죠. 딱히 뭐 만질 게 없는 사운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주를 할 때 반주에 묻혔을 때 실시간 현장감은 세 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1, 2, 3번 선수들을 반주와 묻혀서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가 들려드리기 전에 미리 패닝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LR로 저희가 백킹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 70가 있습니다. 아르페지오 FX가 레프트 70가 있고요. 레프트 15에 이제 리듬이 있습니다. 가장 메인 리듬, 4단 리듬이 있고 센터에 인트로 뮤트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20 정도 영역에 솔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45 영역에 있는 게 이제 뮤트 싱글 노트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좀 널찍하게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고요. 그게 모든 출전 선수마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톤을 잡아놓은 다음에 저희가 기타 자체에서 볼륨 톤을 만지진 않았고요. 같은 픽업 셀렉터를 선택을 했을 때 출력이 다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파형의 크기를 육안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1번 선수부터 57부터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사나이. 좋네요. 상남자. 역시 57은 또 매력이 화끈합니다. 자, 그럼 바로 S57 들어볼게요. 내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다 이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3번 선수 네. 커트렀습니다. 좋아요. 이게 진짜 정말 의외의 복병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이 세 가지를 기타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고 세 개 다 나온 다음에 바로 정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총 씨가 조금씩 다르게 친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 기억했다가 기타 구분하지 마시고 진짜 사운드만 가지고 한번 내가 이걸 바로 맞출 수 있는가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출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맞추셨나요?
자, 이렇게 재미있게 또 기타만 가지고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은총 씨하고 저하고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듣고 싶었던 건 각각의 백킹 톤들. 이게 여러분들 백킹 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백킹 톤을 했을 때 험버커로 했지만 이번 싱글로 했잖아요. 싱글 백킹 톤이라고 못 쓰냐? 그런 건 전혀 아닌 게 백킹 톤이 지난번에는 그 템포가 느린 발라드였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를 통으로 백킹을 했을 때 그 사박을 다 치고 있으면은 진짜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그죠? 길잖아요. 띡 그렇죠. 이거를 한다면은 실제로는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템포 60짜리 한 마디의 코드 한 번이면은 실제로 4초 동안 서스테인이 가야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템포가 두 배나 빠르고 심지어 두 박자 한 번씩 바뀌는 경우의 템포는 정말 1초짜리 서스테인이면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로 싱글로도 서스테인이 감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싱글이라고 백킹을 치면 안 된다라는 편견은 버리셔도 좋고요. 그럼 세 가지 백킹 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57입니다. 요런 느낌. 네. 자, 바로 4시. 4시 들어볼게요. 마일드하죠. 하이 쪽이. 그렇습니다. 이번 커트러스 들어볼게요. 커트러스는 전 좀 진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험버커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얘는 서스테인 봐. 서스테인도 꽉 차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커틀러스에서 약간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런 맞아요. 느낌의 좀 험버커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비교해보고 싶은 거는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메인톤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듬톤들을 하나하나 맞습니다.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이에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야, 이거는 역시 팬더다운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연주였고요. 그렇죠. 4시고요. 57이에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4시. 자, 이번 자, 뮤직맨. 네, 뮤직맨 들어볼게요. 계열이 완전 다르죠? 팬더하고 비교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그 우리가 그 프로세싱 기타 맞아요. 된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소리에서 스웰 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맞아요.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원래 받아놓은 4단에서 뭔가 밑단 이렇게 살짝 그 커트해놓고 쳐내고 약간 모듈레이션 계열을 살짝 있는 등 없는 듯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의 지금 앞에 두 개와는 약간 차별화가 되는 사운드였고요. 네. 자, 이번에 은총 씨가 비교해보시고 싶은 단수 있나요? 뭐 역시나 여러분들 또 제 관심 있는 솔로톤이죠. 솔로톤. 네, 뭐 저거 뭐 클랜톤도 클랜톤인데 또 역시 기타쟁이들은 또 드라이브 소리 또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들어봐야죠. 네. 자, 그럼 57부터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SO7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음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죠. 네. 네. 바로 이번에는 커틀러스. 제일 험버커 같아. 오케이. 이게 보면은 아 좋습니다.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스테인이 좀 왜 이 뮤직맨 더 길
같다고 느끼냐면 형이 말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희 기술력은 모르겠는데 왜 험버커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싱글 픽업에 두고 이제 프론트에서 두고 이제 솔로 했을 때 그 베이스도 부스팅이 되지만 피킹을 강했을 때 그 어택감이 있어요. 그 때리는 펀칭감이라고 하는 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 험버커 픽업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약간 좀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뮤직맨 지금 프론트 사운드가 살짝 퍼져요.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깔리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픽업이다 보니까 리어 픽업에서 백킹을 뒀을 때 서스테인도 길어지고 좀 더 쫙 이제 길게 가는. 근데 실제로 지금 내시도 그렇고 팬더도 그렇고 짱 이 일반 스트라이크적인 그렇죠. 짱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는데 얘는 짱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그 팬더 57과 내시는 성향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훨씬 더 팬더가 남성스럽고 내시가 역시나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팬더가 가죽 자켓 입은 동네 약간 오토바이 타는 형이면 내시는 이제 살짝 그 슈트 입은 그 좀 더 말수가 깔끔한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이제 뮤직맨 입은 친구는 요즘에 요즘 애들 막 저 힙하게 입고 다니는 약간 조금 더 영한 느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근데 기타의 그 사운드 기조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정답이라는 건 없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장르에 이 기타들이 어떻게 묻었는지를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뮤직맨을 또 칭찬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업다운 펑크 같은 거를 칠 때는 과연 내시가 묻겠는가? 저기 뮤직맨이 묻겠는가? 했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듬이 굉장히 뭔가 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뭔가 빡빡 꽂혀야 되는 그런 편곡이라면 확실히 57의 그런 어떤 4단이 진짜로 귀에 빡빡 꽂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싱싱싱 영역에서도 좀 더 레인지가 넓은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좀 다채롭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면은 범용성으로는 오늘 커틀러스가 정말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무조건 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무조건 내 돈 주고 사야 돼.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내 돈 주고 사야 돼. 내 돈 주고 사야 돼. 뭐 사십니까? 아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사실 그냥 갖고 싶은 것만으로 하자면 그냥 57이 갖고 싶긴 하거든요. 그냥 저 커스텀샵이. 근데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전 내쉬를 살 것 같아요. 내쉬는? 왜냐면 230만 원이 싼데 사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에다가 원하는 거는 그런 어떤 커샵이라는 그 정체성과 어떻게 보면 뭐 역사성 그런 뭐 디자인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지 정말 레코딩 기어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내쉬가 그 영역을 거의 한 8, 9할 정도는 해내주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싱싱싱 계열의 기타를 산다면 이 중에서 내쉬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뭐 처음에 똑같습니다. 무조건 커스텀샵.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타리스트 입장이잖아요. 형님 같은 경우 이제 프로듀서 입장이고 저는 이 기타를 갖고 와서 이 사나이 같은 애를 좀 4시 정도의 EQ대로 깎아줘서 왜냐하면 넘치면 깎아주면 되는데 부족한 걸 부스팅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좀 상쇄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커샵을 사서 충분히 이 기타 사운드로 라이브나 레코딩 때 즐기고 전 차라리 톤을 좀 수급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범용성이 가장 놀라웠던 모델은 커틀러스였다. 이 곡에서는요. 네, 이 곡에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싱싱싱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우리가 앰프 마이킹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타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는데 저희한테 있어서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57은 역시 57이었고 내쉬는 정말로 잘 따라가고 있고 커틀러스는 의외로 다크호스였다. 발군이었다. 발군이었다. 네. 자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오늘의 싱싱싱 메이플 특집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장르별로 기타별로 그리고 아주 신기하고 특이한 것까지 저희가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다가 뭔가 조금 질린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범용 기타 발라드로 돌아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자주 해야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내용적으로도 알찬 리뷰였던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